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열풍이라는 단어 열풍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것이 K열풍이다. 뭐 이런 말 많이 듣는데요. K컨텐츠 열풍.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 모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따돌림 당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저는 봤거든요. 근데 네. 혹시 매번 같은 루틴이어서 죄송하긴 한데 혹시 아니, 보셨나요? 봤죠. 예, 그럼 안 볼 수 있나? 예, 당연히 봤고.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달고나. 아니,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좀 열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무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춤이 열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수우파가 대세가 되면서 뭔가 K-스트릿댄스의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의 많은 모든 장르의 예술인들이 정말 세계적이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오늘 이렇게 열풍 이야기로 시작한 걸 보니까 네, 오늘 네. 작품 뭔가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벌써 미국에서 뮤지컬계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그런 작품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뮤지컬계의 오징어 게임이면 진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뮤지컬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최근에 인정받고 있는 열풍의 주역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랑 노래, 사랑 노래, 아주 오래된 사랑 이야기, 슬픈 노래, 노래, 그럼에도 부르니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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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 옛날 이야기. 자 우리 다시 우리 다시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화제작입니다. 뮤지컬 하데스타운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영화도 진짜 인기 많으면 전 세계 동시 개봉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그 공연을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브로드웨이에서 올라가고 우리나라로 오는데 최소한 5년 걸려요. 맞아, 맞아. 네, 근데 뭐 너무 인기가 많았고 또 그만큼 우리 K-뮤지컬의 열풍도 막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현재 진행형으로 실시간으로 올라온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배우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오늘 초대해봤습니다. 하데스타운의 주연 배우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또 아리따운 네 명의 여성 배우들이 한 줄을 쫙 쓰셨는데 네 카메라 보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데스타운에서 페르세포네 역을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선영 언니와 같이 뮤지컬 하데스타운에서 아름답고 장난기 넘치는 페르세포네 역할을 맡고 있는 박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하데스타운에서 오르페우스의 뮤즈이자 아내 역으로 나오는 배우 김하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하데스타운에서 생활력 강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인 에우리디케 역을 맡은 김수아입니다. 아, 이렇게 또 여성 네 분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더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아니, 티났나요? 오프닝부터 네. 엄청 막 긴장하시더라고. 발음이 잘 안 돼. 정말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분 네 분이 이렇게 한 줄로 있으니까 네.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에우리디케 그리고 페르세포네 두 분 이제 더블 캐스팅이 모두 나와 주셨는데 이렇게 네 분의 배우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방송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어렵죠. 아, 우리 공연의 바다나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명장면 중에 명장면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네. 걸 저희가 해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같은 무대에서 지금 공연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캐스팅이 있으니까. 이 뮤지컬 하데스타운이 그렇게 열풍을 몰고 왔다는데 작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하데스타운은 그리스 신화를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그 오르페우스하고 에우리디케가 서로 이제 처음에 사랑에 빠져서
이제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제 오르페우스는 음악에 매진을 하고 또 배고픔과 추위에 이제 못 견딘 에우리디케가 지하의 신 하데스를 만나서 지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르페우스가 그 자기 아내인 에우리디케를 이제 찾으러 가는 그 여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의 한 부분을 이제 풀어낸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페르세포네 한마디로 하데스의 부인이기도 하잖아요. 이 페르세포네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페르세포네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니까 자유를 상징하는 캐릭터죠. 그래서 봄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또 하데스와 그 에우리디케하고 오르페우스가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사랑에 빠졌던 것처럼 젊을 때 하데스와 사랑에 빠졌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지하 세계의 하데스를 만나가지고 자꾸 내려가셔서 세상은 추워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과 지하를 넘나드는 네, 넘나드는 그래서 뭐 삶이 힘들겠죠. 그래서, 그래서 맨날 약하고 술하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신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의 페르세포네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하데스가 마음에 들어와서 거의 낚아채듯이 지하로 데려간 인물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하데스타운에서는 페르세포네를 좀 주체적으로 해서 자신이 하데스를 선택해서 하데스타운을 내려간 사랑했기 때문에 내려간 약간 주체성을 가진 인물로 조금 각색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네. 아, 일단 뭐 신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관객들로 하여금 약간의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재해석된 것들을 이렇게 명배우들이 모든 감정을 실어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데스타운이라는 작품이 지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우리 환희 씨, 소아 씨 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에우리디케 연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에우리디케도 신화랑은 조금 이제 각색된 부분이 있다고 네. 들었어요. 신화 속에서는 뱀한테 물려요, 에우리디케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승을 가게 되는 좀 이렇게 수동적인 인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뮤지컬 하데스타운에서는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좀 에우리디케의 선택, 좀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제 하데스타운으로 직접 자기 본인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좀 본인의 선택으로 주체적인 인물을 좀 표현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연에 봐라 녹화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이 작품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TV를 켜신 분들은 이름도 너무 어렵고 갑자기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했던 신화 얘기를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천천히 우리 공연에 관해서 명장면도 준비해보고 아주 재밌는 뒷이야기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